두둥. 제가 말을 시작하면 탄이가 와요. 집 부르는 줄 알고. 어쩌고 저쩌고 땡큐 포. 자, A2 사이즈로 주문을 해봤습니다. 이 기모노 막 이렇게 적혀 있는 것보다 이 마크 자체가 있는 게 예뻐. 간다 간다. 일단은 배드윈이랑 콜라보 가방이 이렇게 있고, 요즘 도복들은 이렇게 라운딩 처리가 돼서 나와요. 에이투라서 살짝 확실히 상의는 커. 상의는 지금 이렇게 입었을 때 손목보다 5cm 정도 올라가는 크기인데, 좀 줄어들 것 같고, 바지는 미디가 좀 짧아요. 미디가 좀 짧고 A2에 비해서 통이 좀 좁아요. 동일한 A2라고 생각했을 때 통이 좀 좁기 때문에 기존에 A1 롱을 입은 분들은 A2가 맞을 것 같고, 중간에 애매한 사이즈였던 분들이 안 맞을 것 같아요. 기존에 A2가 맞았던 분들, 그런 분들은 조금 안 맞을 것 같습니다. 가방. 오, 이거 가방 예뻐 보여. 뭐 들고 다니지도 않아. 이거는 그냥 평소에 그냥 나 배두인 쓴 이런 느낌이고, 이걸 누가 알아. 바지 길이는 기존의 A2보단 이만큼이 좁아요. 그리고 쇼유를 마크는 이렇게 작게 들어가 있고, 이렇게 루카 배드윈 아주 작게 들어가 있고, 콜라보 했다고 보여지는 게 뭐 안감 정도? 이게 기존에 A1 롱을 입었던 분들한테 맞으려면 A1 상의에 A2 바지를 입으면 딱 적당한데, 그게 이상하게 지금 꼬여서, 지금 커뮤니티 보면 어제 오늘 도착했을 텐데 지금 사람들 다 팔고 있어. 자기가 입던 사이즈랑 다른 거예요. 저는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한 사이즈 올려서 불러서서 다행히 저는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정도인데 여기까지 줄어들 것 같아. 다니 말 잘 들었어? 안 들었어?